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이쿼리의 포커스와 블러 메소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메소드는 해당하는 폼 태그 요소에 마우스의 커서가 깜빡깜빡하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놓이게 되면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블러 메소드는 오타가 났나요? 자, 블러 메소드는 해당하는 태그 요소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벗어나게 되면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 샘플을 보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누르면서 더하기도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누르면 이렇게 줌 인, 줌 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마우스 커서가 깜빡이지 않는 상태고 요폼 태그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깜빡이게 되면서 해당하는 포커스 이벤트가 동작하게 됩니다.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어떠한 그 결과가 생기게 하냐면 클래스가 추가되게 하는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러 메소드라고 한다면 현재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이폼 태그에서 마우스 커서가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폼 태그의 바깥에 어디든지 누르더라도 블러 메소드가 동작하게 됩니다. 자, 이쪽 부분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클릭하게 되면 현재 추가된 클래스를 삭제하도록 그렇게 제가 코딩을 해놨습니다. 자, 이 기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HTML 마크업에서는 폼 요소가 있고요. 폼 요소 안에 인풋, 바로 이 인풋 요소를 기준으로 인풋 요소 안에 마우스 커서가 놓이게 된다면, 즉, 인풋 요소 안에 마우스 커서가 깜빡깜빡하게 된다면, 자, .in이라는 클래스를 add 시키고, 즉, 포커스 된다면요. 그 다음에 블러 된다면, 인풋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벗어나게 된다면, 블러 메소드가 동작하면서, 현재 추가되어 있는 in이라고 하는 in이라는 클래스를 리무브 시키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에 마우스 커서가 놓이게 된다면 이라는 것은, 자, 포커스라고 했죠? 포커스. 자, 그러면 함수가 동작합니다. 자, 인풋, 현재 마우스 커서가 놓인 그 요소 자체에 이벤트가 추가될 것이기 때문에 this라고 하는 선택제를 사용하겠습니다. this.add class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자, add class인데 아까 i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추가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배경색이 바뀌면서 테두리가 현재 테두리가 솔리드 999라고 하는 연한 회색인데 대시드 긴 점선의 모양을 가진 빨간색 테두리가 생기도록 하는 거죠.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누르면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마우스 커서를 자, 인풋에 놓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포커스 메소드가 동작하는 거예요. 클릭. 자, 포커스 메소드가 동작해서 add 클래스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풋 아닌 다른 어떤 곳을 누르더라도 블러 메소드가 동작하는 겁니다. 복붙해서. 자, 마우스 포커스를 잃었을 때라는 게 블러라 그랬어요. 자,
자, 포커스를 잃었을 때는 리무브를 하겠다. 클래스를 리무브 클래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자, 포커스가 되었을 때, 포커스가 놓였을 때, 이제 포커스를 잃었을 때는 블러. 자, 포커스 됐을 때, 블러 됐을 때, 이럴 때 우리는 add class, remove clas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